안녕하십니까. 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 시, 황, 여러분들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위기전략 공동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리를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478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하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어제, 환율하고 금리는 소강 상태를 좀 보였고요. 지금 지수 쪽에서 지금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이제 후원 계좌 이렇게 문의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이따 영상 끝에 요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여드리고 시작할까요? 네. 그리고 어제 제가 올린 저녁 시황입니다. 네, 저녁 시황에서 보시면 핸드폰도 그렇고요, 컴퓨터에서 여기 더보기 아니면 밑에 화살표로 되어 있거든요. 뭐 누르시면 여기 있습니다. 제 계좌가.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네, 임동현 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주로 보는데 후원 계좌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거기 탭 누르시면 요거 여기 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 지금 화면에 제가 아까 살짝 보여드렸는데 끝부분 가시면 여기 제가 예, 여기 있네요. 끝에 제일 끝에다 넣어놨습니다. 예, 좀 앞에다 넣긴 좀 거시기 해서 예, 제가 넣어놨는데 참고 좀 하시고요. 그래서 요즘 많이들 해주시는데 제가 더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예.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 경제 보시면 나스닥 2% 상승 마감 주간 8.1% 1년 4개월 내 최고다. 예. 어제 저거죠. 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래서 아마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쇼크 커버링. 예. 그래서 그런 물량도 상당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화해 무드 핑계는 그렇죠. 그렇게 좀 보시고. 자,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아주 빅뉴스입니다. 빅뉴스. 자, 연준 이사 올해 수차례 0.5% 금리 인상 가능할 것.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너네들 이제 죽었어. 이제 이런 뜻이에요. 예. 올해 수차례 0.5%. 그러면 지금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금리는 보통 우리가 0.25% 얘기하죠. 예. 이거를 6차례 올리면 이게 얼마냐면 1.9예요. 예. 근데 요렇게 되면 올해 수차례 0.5 그러면 2%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시장이 견딜 수 있는 거는 2%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거를 제가 금리 차트로 좀 보여드렸어요. 왜냐면 2018년 그 금리 상승기 때 언제 꺾였냐면 2.5%에서 꺾였어요. 금리가. 예. 하도 시장에서 난리를 치니까. 예. 봐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무슨 뜻이죠? 이제 시장이 이제 안 봐주겠다. 무조건 우리는 인플레만 잡겠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상당히 매파죠. 윌러 이사가. 예. 그래서 지금 미리 선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0.5%. 여러분들 진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금리 인상이 있게 되면 자산시장은 지금 여기 뭐 0.8% 올라오고 그래서 뭐 폭등이다. 뭐 이제 다시 또 저 대세 상승이다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왜냐면 1년 4개월 내로 최고치로 올랐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하나만 보고 여러 가지를 안 봐서 그래요. 이런 말들이 되게 중요한데. 예,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어떤 거의 제가 볼 때는 아마겟돈 엄청난 혼돈의 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네, 요거를 겨냥하는 거는 뭘 겨냥하는 거다? 네, 제가 볼 땐 중국 같습니다. 중국. 금리를 이렇게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신흥국들은
중국 포함, 예, 아주 착살이 납니다. 착살이.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이제 언제 나오나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나 저제나 드디어 얘기를 했네요. 수차례 0.5pp, 0.5포인트. 네. 아주 제일 쇼킹한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당, 금융, 국제, 경제 막 이러면서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거 캐치해내려고요. 예. 지금 올해 안으로 연준의 금리가 2% 넘어가면 예, 거의 주식시장은 패닉셀링이 어마무지하게 나올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하십시오. 예. 그래서 상당히 예, 의미심장한 예, 얘기가 나왔다. 예, 무시무시한 얘기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윌러 이사가 뭐라고 그랬는지.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나올 때 상승 랠리가 아니라 예, 쇼커버링이 들어온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예. 자, 뉴욕 증시 연준 매파 발언에도 16개월 만에 최대 폭 주간 상승. 예. 이래서 뭐라고요? 구독자님들도 댓글을 다 주셨는데 얘네들이 미쳤어요. 예. 자, 보시고요. 그게 아마 엄청난 숏 물량을 커버링 들어오면서 그렇게 다시 끌어올렸던 게 아닌가. 예. 자,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 입장차 좁혔다. 미증시 나흘째 강세. 핑계는 이렇죠. 예. 핑계. 그래서 자,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지표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그런가? 자, 버핏 지표, 버블 지수. 시장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고 187.5다.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자, 시가총액 및 GDP. 예. 아직은 예, 지금 꺾이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예. 그전 사례를 봐도 얘가 집 안으로 다 들어왔어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요 GDP 선하고 요거랑 만났다가 내려왔고요. 그다음 이때쯤 내려왔었어야 돼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었어야 되는데 돈을 푸는 바람에 지금 이런 현상이 생겼죠. 반드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고 이때도 그랬죠, 그죠? 이때 진짜 건전했어요. 버블이 붕괴되고 생기고 붕괴되고 생기고 붕괴되고 근데 연준이 잘못 판단해서 돈을 이렇게 쏟아부었습니다. 예, 잘 좀 보시고 자. 자, 시가총액 및 총액 비율. 얘도 지금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보실래요? 예, 이제 반등이 살짝 들어왔네, 이제. 보이시죠? 꺾인 거. 요거. 예. 당연한 겁니다. 여기 고점에서, 그죠? 고점을 찍고, 요쪽에 저점들을 이탈하고, 예, 반등이 들어오고. 그래서, 자, 내려오고 반등 들어오고, 내려오고 반등. 이거를 계속 이제 할 거다, 이거지.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반등이다. 폭등이 아니라 대세 상승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보십시오. 이제 대세 상승이다 뭐 어쩌다 저쩌다 얘기 많이 나옵니다. 저도 100%는 아니지만 99%는 반등이다. 1%의 확률로 예, 대세 상승으로 갈 수 있다. 자, 보시면 자, 작년 11월 8일 역사 고점을 찍었죠. 자, 200대 자, 190대 네, 그 다음에 180대, 그 다음에 170대에서 다시 지금 3일간 180대 들어와 있죠. 이걸 가지고 폭등이다, 대세 상승이다 논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 어디까지 올라와야 된다? 200대는 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야죠. 200대니까 여기 보이시죠? 200대 그 전 고점들이 얼마냐면 202, 201 이래요. 그죠? 네, 199, 네, 202. 이건 종가 고점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좀 더 지켜보자. 자, 그 다음에 CNN 공포 탐욕 지수. 자, 얘를 보시면 자, 안전한 피난처 수요 채권 쪽에서 이제 극도의 탐욕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아직도 공포 구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빅스 중립, 빅스 나머지는 공포.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40과 24에 왔다 갔다. 예. 최대 상승폭 좀 더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있어요. 네. 자, 요거. 그래서 총 7가지 지표 단기 지표로 보는 요거는 현재 fear. 중립도 아닙니다. 예. 네. 잘 보시고요. 자, 유가를 보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유가. 제가 볼 때 인플레이션. 자, 그래서 연준이 왜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냐? 얘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어제 종가 상황을 보면 네, 지금 저점 고점 되돌림 50%. 자, 바닥을 찍고 예, 올라왔어요. 자, 불리시 잉걸핑 상승 장악. 그래서 지금은 자, 104달러, 105달러. 네. 여기만 유지해도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이 된다. 이거 무시무시하다. 그래서 지금 3월 달 지금 보니까 한 19거래일 정도 남아 있거든요. 예. 9거래일인데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끝나느냐도 되게 중요하고요. 왜? 지난달에 요 양봉 때문에 엄청난 인플레이션 7.9%, 이때 7%, 그죠? 그러면 이번에 4월 초에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예, 물가 어떻게 나올까요? 8%가 넘겠죠. 그럼 만약에 100달러를 계속 유지한다면 계속 물가가 8%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자 금리 인상을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0.25 했고 자 그 다음에 다음번에 0.5 안 잡혀 그럼 또 0.5 또 안 잡혀 0.5 계속 이런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전 세계 모든 자산 시장은 작살납니다. 예. 돈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예, 미국으로 들어가요.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유가가 아주 중요하다. 지금 물가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예. 어제도 제가 장보러 살짝 좀 뭐 좀 사왔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살 수가 없어 지금. 예. 큰일 났습니다. 예. 아주 이러다 영양실조 걸리겠습니다. 맨밥에 간장. 예. 자, 무시무시합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지금은 비상상황이지 이렇게 증시 조금 오른다고 환호할 일이 아니다.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원달러 여기 환율. 자, 일단은 전체 상승에 대한 지금 되돌림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1211원 네, 일봉을 보시면 네, 일단 멈췄어요. 자, 내려가던 거 멈추고 지금 네, 이렇게 하람이 패턴이 생겼습니다. 롱다리가 지금 생겼고요. 상당히 심리가 불안불안하다. 앞으로 다음 주 상황을 좀 지켜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지지할 건가 아니면 제가 예상한 요거 1185원대까지 진행이 될 건지는 보자. 근데 파동상 관점으로 보면 여기까지 왔다 가는 게 진짜 마음 편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좋아요. 아니면 이 상승이 워낙 세기 때문에 여기서 머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 요 흐름 잘 파악하시고요. 그래서 어제 달러를 보니까 달러가 엄청 강합니다. 98 계속 지금 여기서 머물고 있죠.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 예. 여기서 계속 박스권 지금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상당한 중요한 환율의 변곡점이고요. 골드도 많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예. 2000 갖다 지금 살짝 조정을 줬는데 요것도 상황들 잘 체크하시고 자, 유로를 보시겠는데 유로가 진짜 힘이 없어요. 유로가. 예. 그래서 지금 금리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유럽입니다. 유럽. 예. 얘네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따라올 체력이 안 돼. 그러면 2011년 같이 유럽발 금융위기도 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저쪽 장개들, 예, 짱개들. 거기 위안화도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 예. 그래서 지금 도초에 지금 지뢰가 깔려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사실들을 일단 머리에 넣어 놓으시고 앞으로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심각합니다. 이거 유럽 애들. 예. 왜 심각한지는 아시죠? 지금 유로가 이렇게 약세예요. 자,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 금리 보세요. 어제 안 빠졌어요. 그대로 있어요. 2.155 2.155 그러면 자, 주봉을 잠깐 보시겠는데 여기는 이제 확실히 넘었죠. 2%는 그죠? 네, 2% 확실히 넘고 지금은 이제 2.5%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여기도 넘었어요. 그죠? 자, 여기. 그래서 여기 2.5%. 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초긴장 하셔야 됩니다. 네, 초긴장. 초장은 저거죠.
회찌가 먹을 때 초장. 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정책금리. 딱 거기 머물러 있죠. 0.25에서 0.5. 자, 정책금리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네. 예, 2년물인데 엄청나게 팔아 제끼죠. 예, 아주 쌩쌩합니다. 나는 국채금리에서 이렇게 갭으로 뜨는 것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여기 고점도 넘은 상황이고요.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냐. 요거는 넘은 것 같아요. 이쪽은. 그래서 지금 한 2.4나 2.5, 2.6까지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얘는 폭발적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최대 경계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얼마나 거짓말을 했냐. 원래는 2023년경부터 금리 올리기로 했는데 갑자기 올해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예, 그만큼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달 후에 네, 연준에서 회의했던 내역이 이제 공개가 될 겁니다. 예, 아직 이제 5월 달 전이니까. 그래서 4월 달에 공개가 되면 얼마나 격론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아마 심각한 상황을 논의했을 걸로 보이고요. 지금 여기 RSI 보시면 얼마나 얘가 널뛰게 하는지 보이시죠? 예, 88입니다. 지금 여기 그 72로 올라온 데가 언제냐면 작년 11월 달부터예요. 11월 달. 예, 요때부터 예, 72가 올라왔어요. 내려가질 않아요. 내려가질 않아. 이게 얼만큼 지금 채권 쪽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면입니다. 네. 이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진짜 무식한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진짜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요거는 5년물이죠. 5년물도 살벌해요. 여기도 넘었어요, 지금. 그죠? 자, 이런 고점들, 저항을 넘을 땐 어떻게 된다고요? 짱대 양봉. 돌파가 되죠. 당연히 돌파했습니다. 예. 계속, 여기서, 자, 계속 저항을 받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돌파하면서 올라가죠. 예, 그래서 얘도 목표가 이제 이 정도. 3%. 예, 지금, 장기물하고, 그러니까 뭐 20년물, 5년물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예, 저게 됐어요. 역전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아, 그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저 10년물이 중요하죠. 지금, 요거. 잘 파악 좀 하시고, 자, 30년물 보실래요? 얘도 지금 이제 고점을 넘을 상황입니다. 30년물이 2.4. 예, 대단한 거죠. 네. 자, 그러면, 누군가 계속 판단 얘기입니다. 얘도 지금 다음 목표가 2.6. 그 다음에, 요 추세선이 뭐냐면요. 무려 30년 만에, 예, 여기 추세를 이제 넘을 태세입니다. 요거. 그래서 이 3% 간다. 야, 장기물 3% 간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막 패닉 정도로 빠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국채 신나게 팔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잘 보시고. 자, 문제는 얘라고 그랬습니다. 예. 2.1입니다. 2.13. 0.213. 0.213. 예.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풍덩, 퐁당, 풍등 빠지고 어떻게 된다? 요거. 경기 침체를 곧 나타낼 거라고 지금 얘는 예, 계속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좀 있으면 경기 침체야. 너네들 준비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얘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자, 정책금리 3개월짜리하고 10년물하고 금리. 그죠? 그전엔 똑같았어요. 여기 보시면. 예. 여기 보이시죠? 풍덩 빠진 거. 예? 여기도 풍덩 했었어요. 대부조합 사태. 낙한 버블, 리먼 사태. 그러면 얘가 올라오면요. 얘는 올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정책금리는 고정이 돼 있고 10년물이 뛴다고 보면 얘는 이렇게 된다니까요. 실제로. 이거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 10년물하고 2년물만 얘기하지. 아, 이거 저 침체로 갈 것 같아요. 주의합시다. 이 정도지. 근데 얘는 계속 올라가고, 그죠? 올라갔다 내려오는 요 순간이 뭐라고요? 예, 증시 바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로 주의하자.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말자. 어제 한 3일 올랐다고 이것도 대세 상승으로 가는 거 아니야?
댓글 보면 또 그런 게 막 올라와요. 예. 거시 지표를 안 보니까 그래요. 자, 고점이죠. 자, 폭락합니다. 딱 한 번 볼 때. 자, 얘 폭등하죠. 자, 고점 찍고 내려오는 요 순간이 저점. 마찬가지 리먼 사태 때. 자, 올라가죠. 폭락합니다. 자, 고점 찍고 내려오는 요 순간이 저점. 지금 어때요? 올라가고 있죠? 그냥 살짝 큰 반등 들어왔죠. 반동 들어온 거 보세요, 요거. 보이시나요? 예. 예,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시나리오 당연하죠. 자, 올라가죠? 이럴 때, 자, 얘는, 내려오다가, 예, 바닥 찍고 이렇게 되겠죠. 요쯤에서. 예. 잘 보세요, 진짜로. 예. 그래서, 와서 뭐, 또, 아, 니가 틀렸느니, 또 맞았느니, 이런 댓글이 또 슬슬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예. 뭐 그건 상관이 없는데 예.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자, 하이일드 정크 본드. 예. 지금 얘도 3거래일 위험 자산이 4거래일인가요? 아, 이건 멈춰 있었고 하나, 둘, 세 개 들어오죠. 자, 트리블랙 크로우 어디까지 내려왔죠? 저점, 고점 아직 50%도 안 왔어요. 네. 자, 되돌릴 거로 보이고 있고. 자, 파동상으로 자, 하나, 둘. 자,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잘 좀 보시고. 네. 자, 앞으로 엄청난 널뛰기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파악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엔드큐 알류티. 네. 자, 반등했죠? 자, 엔드큐 DJI. 예, 얘도 자, 고점도 못 넘었어요. 그죠? 예, 1.33%. 자, 엔드큐 SPX. 네, 세게 들어오죠. 그런데 문제는 월봉이다. 월봉을 봤더니 예, 그냥 아래 그림자 꼬리만 달았지 예, 이 대세는 걸을 수가 없다. 자, 역사적 고점을 넘었죠. 최고 고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NDX RUT. 자, 고점이 똑같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반등이 들어왔죠. 자, NDQ RUT. 자, 이때가 닷컴 버블 1929년 대공황, 그 다음에 니프티 50, 예, 1970년대. 자, 하나, 둘, 자, 이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버블 붕괴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IPO. 네, IPO 지금 예, 54% 찍었고요. 지금 반동이 살짝 들어왔는데 거래량이 크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들어와야 돼요. 여기는 빨간 것처럼. 네, 보이시죠? 여기, 이 정도. 예, 이런 거. 그래서 지금은 반등이다. 그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끝났다고 봤습니다. 버블이 이제 붕괴가 됐고요. 네. 자, 반등 살짝 들어오죠. 네. 잘 보시고 거래량도 안 쓰고. 자, 그래서 얘는 많이 들어와 봐야 소용이 없다. 왜? 큰 대세가 끝났기 때문에. 예.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다음에 DR 호튼 어제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3%. 예, 좋습니다. 자, 거래량도까지 섰어요. 예. 이거는 주식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자, 1파, 2파. 자, 여기를 넘느냐. 자, 그러면, 요거는 파동 이제 해석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1파는 끝났어요. 자, 그럼 얘가 2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요 반등이 들어오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2파입니다. 요렇게. 자, 요거. 그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예. 왜냐면, 요 자체가 충격 파동이기 때문에 여기 $97를 넘지 않는 이상은 예, 무조건 반등입니다. 이거 넘어서 예, 플랫까지도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요런 형태를 띄고 있고 자, 반등이 세게 들어왔지만 아직까지는 전체 하락에 대한 38%도 안 왔다. 이건 웃기는 거다 한마디로. 예. 대세 상승을 다시 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이때 주택법을 한번 해먹었죠. 지금 또 해먹고 있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이번 달 아직 10거래일 남아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보시고 일단 고점 대비 31%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하락까지 9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으로 다이버전스 이후에 대폭락, 현재 다이버전스 이후에 폭락 중, 주택법을 붕괴 중에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러셀 2000입니다. 러셀 2000도 반등이 들어왔고 1% 반등입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파동이, 자, 하나, 지금 두 개를 그리고 있는데, 요 박스권, 고점을 넘느냐, 좀 더 올라가느냐, 요 상황만 체크하시고요. 자, 거래량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살짝만 들어왔습니다. 예. 자, 요거 잘 참고하시고, 자, 거래는 주는데,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박스죠? 아, 그러면 큰 힘을 발휘를 못한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힘에 의해서 자 되돌림이 얼마까지 나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된다. 그런데 RSI 값이 현재 57. 네. 그러면 여기 과매수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상승이 가능하다.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22% 찍었기 때문에 이 반등폭은 자 보시면 이럴 때 좋아요. 자 209달러나 아니면 216, 222까지 예, 열어놓고 기다리고 본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런 상황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QQQ 좀 보시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자 얘도 363달러까지 열어놓으시고요. 1차 열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보면 아주 많이 안 들어왔죠? 지금 3거래일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정도 지금 반등이 세게 들어왔는데 예, 많은 양이 아니에요. 자, 여기랑 비교하세요. 양쪽. 그죠? 예, 이건 거래량만 비교하고요. 자, 나스닥. 자, 보시겠습니다. 실제 나스닥도 보시면 네, 지금 38% 정도 와있죠? 자, 여기 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자, 파동은 자, 아주 아름답게 됐습니다. 자, 하나 자, 여기로 갈, 여기 끝날지 13,968에 끝날지 자 조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내려올지 자 시나리오 1 자 그 다음에 시나리오 2 자 61.8%까지 갔다가 되돌릴지는 지켜보자. 요거 시나리오 두 개 가장 큰 거고요. 만약에 여길 뛰어넘으면 자 확률 49% 뛰어넘으면 자 이쪽 고점들의 예, 저항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 만에 이런 큰 상승이 나왔다. 그죠? 예. 지금 RSI 값도 현재 55구요. 그러면, 요 상황을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나리오 딱 두 개에요. 물론 위로 가는 시나리오도 있구요. 그래서 현재 얘는 22% 대세 하락 구간에 있고,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살짝 반등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대세 상승을 확정 짓는다. 아니면 이제는 하락이 끝나고 상승으로 전환이다 이런 표현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진짜 뭐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 증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2% 올랐죠 얘. 자 그 다음에 얘 어제 얼마 올랐죠? 이것도 확인해야지. 어제 얼마 올랐냐면 어제 1% 올랐죠. 그제 3% 올랐죠. 그죠? 자 3% 1% 2% 꼭 기억하세요. 자 3% 1% 2% 자 반도체 지수죠. 보실래요? 자 몇 프로? 5% 0.6% 1.2% 이상하죠. 5% 땡길 때와의 모습이 틀리죠. 3%에 1% 2%였는데 자 5% 0.6% 2%, 1.9%. 왜 그럴까요? 2%. 자, 지금 하락을 주도하는 게 얘거든요. 하락을 주도하는 게 예, 반도체 지수입니다. 그런데 현재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4%를 찍었어요. 그죠? 24% 찍고 25%네. 24%, 25%.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여기서 파동이 1파가 완성이 됐고 2파 61.8% 돌렸고 지금 3파 진행 중이라 그랬죠. 그럼 이 3파에 대한 되돌림이 61.8% 와 있어요. 근데 얘는 2%밖에 안 돼. 그러면 어제 상황이라면 나스닥이 이렇게 올랐는데 얘도 올라야 되는데 더 올라야 되죠. 근데 딱 걸렸어요. 61.8%에. 이거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난 더 이상 위로 이제 안 갈 거야. 얘는 상승과 하락을 주도한 게 예, 반도체 지수인데 지금 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내려올 가능성이 생겼다. 그 다음에 거래량 근거로 거래량이 안 들어왔다. 보이시죠? 네. 근데 RSI 값은 54다. 그죠?
그러면 지금 하락 추세에서 54면 거의 고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물론 다음 주에 이제 지나봐야 됩니다. 잘 좀 보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고점들 그리고 요거 잠깐 좀 볼까요? 일목균형표. 자, 여기 구름대 있고요. 일단은 전환선 기준선 올라서 상승에 발판은 마련된 건 좋고요. 자, 일단 여기 저항이 엄청 큽니다. 그 다음에 후행스편 여기 있고요. 자, 그러면 뚫고 나가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다 첩첩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요 상황을 잘 좀 체크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자, S&P500입니다. 자, S&P500은 요 추세를 넘었습니다. 예, 거래량도 대차게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은 S&P500과 나스닥과 다우를 따로 놓고 보시라. 예. 그래서 얘는 이제는 이 고점도 넘은 상황이고요. 자, 여기 고점까지 보겠습니다. 4588. 예, 그래서 기준을 뭐로 두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자, 네 개까지 진행이 됐는데 만약에 여기 4600을 넘으면, 4590을 넘으면 요 파동 카운트는 자, 틀린 거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현재 57까지 올라와 있고요. 자, 거래량까지 터졌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그 우크라이나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이 좀 센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고점에 대한 저점 되돌림 51.50%까지는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4550까지는 열어 놓으시고 그 상황을 좀 보시고요. 고점 저항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우죠. 다우는 거래량 별로죠. 뻥카일 가능성 확인하셔야 되고, 현재 고점 대비 저점까지 되돌림 50% 돌렸고요. 자, 61.8% 요거 350달러까지는 열어 놓으시라. 예, 그 정도 보시고요. 지금 요 추세는 딱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 고점, 고점, 고점. 네. 맞다 있고요. 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뻥카일 가능성이 높다. 왜? 거래량이 안 들어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다우지수 보시면요. 여기만 안 넘으면 돼요. 그래서 1파, 2파, 3파, 4파 반등. 제가 예상한 대로 됐고요. 자, 지금, 요거 이제 걸려 있는데, 내려올지는 지금 의문입니다. 자, 그래서, 자, 하나, 둘, 셋. 자, 네 개까지 왔죠? 자, 이렇게 내려올 타임인데, 이거는 퀘스천이다. 더 뚫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상황을. 어제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 상황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끝하고, 쇼크버링이 끝나서 다시 하락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왜냐면 지금 이 매도가 이 시장을 컨트롤하는 주 세력들이 가고 싶은데 자꾸 다른 게 막 들러붙으니까, 그래, 너네 한번 죽어봐. 그리고 쇼크버링 한 겁니다. 그러면 쇼친 사람들은 다 망한 거죠. 지금 한 3, 4일 만에. 예, 잘 보시고, 앞으로 요 흐름 잘 파악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 차트로 보시면, 예, 여기는 당연히 뛰어넘었고요. 자, 이제는 이제 언제 들어오나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 이제 19레일 남았는데, 지금 여기서, 자, 음봉 두 개 뜨고 다시 양봉 만들고 있죠. 네. 자, 요런 모습이다. 그리고, 자, 다이버전스는 지금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뭐,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따 오후에는, 실제 이제 종목들 가지고, 그 다음에 회사채 얘기,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체크 잘 하시고, 공부하시면서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요.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다음 화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여쭤보시는 요거 후원 계좌입니다. 아무튼 많은 후원 좀 부탁드리고요. 네, 또 이따 오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